안녕하세요, 베스트 드라이버 어릭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원입니다. 오늘은 람보르기니 행사. 나이트 드라이빙. 그렇지, 나이트 행사라고 해서 한번 찾아와봤습니다. 분위기가 어떨지. 밤에 람보르기니로 낮에 타는 것도 무서웠는데 밤에 타본다라. 밤에 타본다고 해서 사실 오늘 정원이가 초대됐고 나는 옆에 카메라맨으로 오늘 동반 1인으로 열심히 여기에 현장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슈퍼카를 서킷에서 타는 건 처음이잖아. 그치, 슈퍼카를 타보는 건 처음이지. 그냥 일반 차는 타봤어도. 그리고 또 여기 또 밤이니까 조명 이쁘게 해놓고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오늘도 뭔가 짐카나 또 있고 1등하면 뭐 준다니까. 더 기대되는 거는 저기 막 저기 높은 데 올라가는 거 있잖아. 구조물. 구조물 올라가는 게 아주 무서울 것 저게 같아. 저게 제일 무서울 것 같아. 자, 뭐 이거는 뭐 저번에도 우리가 그림이 똑같네. 시커 타본 차. 새로운 차를 두기가 쉽지 않지. 야, 저기 카자마칸이 있네.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그러게요. 어이, 카자마. 안녕하세요. 아, 너무 오랜만에 뵙는데? 웬, 여기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저 붙박이, 짐카라 붙박이. 아, 짐카. 이따 마음껏 하시죠. 제가 뭐. 뭐 가르쳐 드릴 것도 없고 할 말도 없고 그냥 해야지. 람보르기니 부스 피트. 이게 10억짜리래. 코리아 에디션. 코리아 에디션 태극기. 뒤에 태극기 문이 있고. 뒤에 태극기 문이 있고 실내방. 이게 옛날 사람들이 문 틀 따라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도 보색일 거야. 보색이지 당연히. 와, 이거를 이태리 애들한테 이렇게 칠하라고 시켰으면 10억 줘야지. 그치. 이게 이제 태극기. 태극기에 이제 펌인지 뭔지 난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플로버. 우와, 사이버 포뮬러 같아. 6.5리터 12기통. 멋지다잉. 반대편엔 라운지가 있고. 야, 이거부터 하나 보다. 이 절대 내 차로는 할 수 없는 우루스로 구조물 타보기 오프로. 야, 이걸 이 차로 한다고? 그다음에 와, 아마 이 차로는 절대 이걸 해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야, 이제 좀 밤 행사 같다. 레코드 라인 다 아시잖아요. 근데 레코드 라인 벗어나는 순간 사회 잔여물 이물질이 많이 붙으실 거예요. 오히려 그립력이 많이 떨어지실 수 있습니다. 앞 차량 잘 따라와주시고. 절대 중요한 포인트. 공동 인스트럭터와 앞 차량을 조금 압박을 하신다거나 또는 추월을 하신다거나 또는 어택 하시는 순간 저희 프로그램이 조금 많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RWD 스파이더 차. 어차피 다 건강한 스파이더. 노 ESC 절대 금지인데. 네, 절대 no 금지라 ESC 켜놓고 금지인데. 타는 걸로. 오늘은 말 잘 듣자 야간이니까. 그니까. 그리고 새 타이어래 또. 야, 밤에 람보르기니라니. 야, 이 말소리가 들릴까 모르겠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는 에보 스파이더 후륜 모델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저 앞 차의 배기구에서 이제 불 나오는 걸 구경하는 거. 야, 이 고프로에 뭐가 나올까? 아, 이 우라칸 배기 사운드는 진짜 말도 안 되죠. 다들 지금 이 길이 잘 안 보여서 좀 천천히 가고 있는데, 아,
나이트에 달릴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하고 스로틀 딱 가져갈 때 느낌이 전혀 다른 느낌을 줘요. 근데 지금 이 차는 계약자가 너무 많아서 계약도 안 받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에 람보르기니가 몇 대가 팔리길래 계약도 못 받는 정도로 인기가 좋은 걸까요? 근데 타보면 계약을 못 받을 만큼 팔릴만한 차라는 게 느껴져요. 미션의 반응 속도나 뭐 엔진 사운드 필링, 그리고 차가 주는 이 안정감, 이런 것들이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차는 언제든지 드리프트를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는 스파이더 모델이라 아무래도 이 샤시 강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차인데 지금 정도 페이스로 타기엔 전혀 뭐 문제 없을 정도로 이게 쿠페인지 스파이더인지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차대 강성은. 드리프트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꿈만이 굴뚝 같지만 원활한 행사를 위해 오늘은 짐카나 코스에서만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차는 아직 엔진오일 온도는 중간치도 못 갈 정도로 열도 받지 않았어요. 노브레이크로 다운시프트로만 탈 수 있을 정도로 엔진브레이크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주고 밤에 서킷을 타면 이런 그림입니다. 거기에 람보르기니로 타면 저런 안에가 시뻘겋게 대펴져 있는 실내 모습도 볼 수 있고 배기구 안의 모습도. 다음 타볼 차는 쿠페 모델, RWD 쿠페 모델로 가보겠습니다. 이 차를 타고 저 차를 타면 샤시 강성이 얼마나 달라진지 느껴지겠죠? 자, 이번에 탈 건 에보 후륜 쿠페. 스티오는 가변 밸브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게 보이네요, 뒤에서. 아, 연석 밟고 딱 떨어졌을 때 나 쿠페야 라고 하는 샤시 느낌을 보여주네. 일부러 연석을 좀 깊게 타고 있는데 준성아 좀 빨리 좀 가자, 졸립다. 액셀을 쭉 줘도 슬라이드도 나지 않을 만큼 트랙션이 좋아요. 많은 분들이 후륜이라고 해서 막 리어 그립을 못 잡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차 그냥 타도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사륜인가 싶을 정도의 트랙션을 보여줍니다. 아, 드리프트를 너무 해보고 싶은 날씨다. 뭐냐면 저희가 지금 저 뒤쪽에 물을 뿌려놓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루면이 굉장히 미끄러워요. 거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강한 악셀링으로 저게 후륜구동이다 보니까 파워 오버로 리어를 날리셔서 만약에 카운터 스티어로 차량을 내가 제어를 했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 인정이 되는 부분이 나오시면 그 부분은 제가 3초로 빼드려요. 오히려 더 잘하셨다 관주로 드리고. 아 그러면 드립들 하란 드립들 하란 소리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에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할 수 있지? 여기 현역 선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뭐 어제 시합 뛰고 온 사람 있죠. 아, 날이 서 있는. 지금 저희 조가 딱 안 좋. 제 생각에 안 좋은 게 여기 이제 현역으로 거의 정상급 선수분들이 누가 현역인데요? 포진에 계시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공평할 것인가에 대해서. 5초도 빼야 돼. 그래서 선수 출신 분들은 드리프트를 하시는 건 기본으로 깔고 그렇지만 제가 초는 빼드리지 않을게요. 어차피 빠르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이 게임이 좀 공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짐카나. 다음 누구게? 아 이거 형 타도 되나? 아 느껴보고 싶었어. 아, 민망해서 못하겠네. 야간에 뭐 근데 이 안에 탈까 뭐 배냐? 벨트 탔죠. 벨트 했습니다. 가장 악한의 드리프트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야 물 얼굴로 물 존나 튀어. 아씨. 야 카즈마 좋은 직업이다. 좋은 직업입니다. 좋은 직업이다. 야.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난리가 났네 그냥. 야 꼭 깔쳤어. 한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 아무튼 두 번째 기록이 괜찮으니까 잘했어. 역시 정원이. 아 역시 차가 좋으니까. 후륜 좋아? 역시 차는 후륜이야. 람보르기니 사륜도 잘 되더라고 물건 해놓으니까. 야 박수 받는다. 감사합니다. 3초 바로 빼주잖아요. 야 3초 안 빼줘도 2등이랑 3초 차이 난다 야. 여기가 제일 재밌어 서킷보다. 그래? 이 차는 진짜 M4 이런 거보다 훨씬 드리프트가 편안히 잘 되는 차. 야, 람보 후륜 어떻게 이 두 동안 조져보니까 어때? 진짜 얘기한 대로 M4 뭐 그런 후륜보다 더 후륜 같아요. 더 잘 돼? 네, 더 잘 돼요. 알아서 해준다니까? 네, 되게 편해요. 막 기교를 막 네, 열심히 안 부려도 네. 그러니까 막 위태위태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초고수들은 오히려 재미없어하고 재밌어요 진짜. 되게 세밀, 아니 그러니까 세밀하게 조절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초보분들 가르치기가 오히려 조금 편해요. 네. 원돌이 마스터 되려면 람보르 원돌이를 가리킨다. 아 맞네 너무 럭셔리하다. 그러니까. 람보르 원돌이 가리키는 거. 자 빨리 1등님 시상하러 가십시다. 갑시다 뭘 주는지. 1등 상품 제가 압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오늘도 정원이가 압도적인 몇 초? 19초 3. 그래 남들과 3초를 빼줬는데도 그거보다 더 빨랐으니까 6초 빨랐던 거지? 그치 말이 되냐? 슬라룸에서 6초가 말이 되냐? 아 근데 드리프트 미션이 있었으니까. 아무튼 사기 캐릭인 것 같은 것도 오늘 알게 됐고요. 성공적인 이 선물 퀴드. 자 그러면은 또 다음에 또 뭐 있지? 다음은 PWRS. 아무튼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이쪽이 될까요? 콘텐츠에서 또 뵐게요. 밤이라 뭐 안 보인다. 네, 여긴 보이겠다. 아무튼 밤에 즐겨보는 람보르기니였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